아니, 건물을 만들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이쪽에. 오, 돈이 많네. 이야. 부르르, 슝! 여러분, 오늘도 깜찍한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오! 지난주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어디를 찾아가 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PD님, 오늘 또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 분을 특별히 모시고. 잠깐만요. 저보다 더 말씀 잘하시면 약간 제 자리가 좀 위태로워질 것 같은데. 확실해요?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아, 어떡해. 잠깐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나와주세요. 오, 예. 안녕하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헐. 저 안 돼요. 저는 안 되네요. 아, 예. 주호가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 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은경 주무관입니다. 혹시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일자리 총괄과는 일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구직처도 찾아주고, 예, 취업처 찾아주고, 상담도 해드리고, 직업훈련도 해드리고, 네, 그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시즌 1 때 그 직업 찾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다 여기를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네. 그렇죠. 아니, 근데 혹시 저기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여섯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말 잘하시고 그 큐티 잘생기시고 잘생기신 미모 담당이시고. 아, 왜 직접 안 나오시고. 아니, 워낙에 잘하시니까. 아, 왜 자꾸 뒤로 가세요? 잠깐만요. 아, 알겠다. 약간 그 아이돌 안무처럼 약간 뒤로 가시는 컨셉.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격려 단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새로 일하기 할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센터고 본부예요. 자격증도 다 쓰신 거죠? 네. 네. 그럼 혹시 이제 희망직종도 범위를 넓혀서 써주시는 게 저희가 업체를 조금 더 많이 알선해드릴 수 있거든요. 어제 교육받으면서 자신감은 많이 생기셨어요? 네. 마지막 그 강의 질문이 자신감 무엇보다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아, 맞아. 자신감이 일단은 한 9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런 교육과정 수료하면 3개월 안에는 70-80%는 바로 되니까. 와,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시스템이네요. 저 정도 경력이면은 혹시 어떤 직업에 혹시 추천을 해주시나요? 저는 일단은 말씀 너무 잘하시고 재밌게 하시니까 강사 쪽도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수요처 발굴해서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완전 든든한데요. 이게? 마케팅 쪽? 이런 쪽도 탁월하실 것 같고요. 제가 또 약간 관종기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이런 거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퇴직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꼬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곳은 또 어딘가요? 아, 여기는 지금 사무직을 구인하신다 돼가지고. 원래 이제 저희가 일자리를 구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회사에 또 직원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드리는 제도가 또 있는. 네, 맞아요. 아, 이게 이렇게 또 약간 로테이션이 되니까 좋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형성산업의 그 경영지원부를 맡고 있는 김예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진 차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증축을 해서 신축을 해서 들어와갖고. 아니, 건물을 만들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이쪽에. 오, 돈이 많네. 이야. 출퇴근 버스도 지원해드리고. 예? 출퇴근 버스까지요? 이거는 여긴 너무 좋은데? 환경이 조금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요? 아, 약간 자유롭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죄송한데 저 오늘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리고 유리천장이 없어요. 유리천장이요? 내가 그 사장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야지. 뭐 능력이 되면 하여. 이야, 포부가 굉장하죠. 이 건물 자체가 형성산업과잖아요. 그리고 일단 돈이 많으니까 일단은 안정적이다. 인성과 뭐 서로의 케미 이것만 잘 맞는다면 월급까지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적극 발성을 하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연결해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를 혹시 스카우트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00%. 들으셨죠? 아,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저희 본부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시흥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또 저희 업체들이 많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취업난, 구직난, 구인난 이게 정말 많았는데 와, 이런 부서가 있는 걸 좀 더 널리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라밸 연봉. 하나, 둘, 셋. 연봉! 잘 맞네, 우리 잘 맞아. 이거 진짜 안 짜고 있다. 1. 잘하는데 못된 상사. 1. 못하는데 착한 상사. 하나, 둘, 셋. 1. 잘하는데 못된 상사. 네,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못된 상사 분이긴 하지만 일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책임질 잘하면 또 저한테 우호적인 네, 상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야, 네. 상사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이 자신감. 저는 오늘 팀장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네. 이제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네. 부르 시흥 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마음의 준비. 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 자신감이다. 아, 네. 네. 갑니다. 하나, 네. 둘, 셋. 부르 시흥.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야, 방송을 잘하셔. 여기 내 얼굴 가리니까 반대손을 드시네. 사실 그 아이디어도 저기 많이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아, 팀장님께서 네. 버스를 해주셔야 네. 제가 인원을 알선을 하겠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일단 협상가가 여기 계셨네. 네.